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정책들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박순혁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켓나우에 오늘 이렇게 또 방문을 해서 작가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슈는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보니까는 한국석유공사가 아람코와 NEA를 상대로 이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고 어제 또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네네.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영일만 실체 없다고 헛소리 마세요라고 이제 썸네일 붙이신 이제 그 방송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걸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이 사항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다 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날 이제 그 뭐 시추 성공률 그 20%의 의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액트지오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한고래 테마에서 실질 수혜주는 뭐가 될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네.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하나씩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진척이 있어서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로 이미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제가 방송했을 때만 해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예산을 집행을 안 해갖고 이거 이제 시추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이제 우회로 다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3개월가량 분석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1차 시추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또 문제를 좀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예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공기업의 경우에 이제 2천억 원이 이상 되는 신규 프로젝트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시추공 뚫는 게 총 5개를 뚫으니까 이제 5천억이긴 한데 네. 그거 개별 하나씩은 이제 1천억이기 때문에 개별 하나씩으로 접근하면은 2천억 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게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고 네. 이제 그 동해에서 이제 유전 개발하는 거는 이제 한국 그 석유공사에서 한 30년 정도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제 일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예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로 지금 이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시추는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그 시추 시기를 보고 움직이면 되겠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7월 29일 날 이제 아람코하고 애니가 이제 대한고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석유공사에서 이제 그 저기 뭐 로드쇼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하고 이제 브리핑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람코가 이제 세계 최대 그 저기 석유 이제 개발하는 이제 곳이고 옛날에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얘기 나왔었던 그 호주의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58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여기 아람코 애니는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국영석유 공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엑슨모빌. 민간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기업 엑슨모빌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 비용을 아끼고 국내 기업만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심이 한 2,000m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국내 기술로는 좀 부족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심해 유전 개발해본 이제 경험이 있는 이제 아람코라든지 그다음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외국 회사들로 이제 국부가 너무 많이 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있어요.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광료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법을 좀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제 외국계 회사들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걔들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걔들이 들어와서 기여하는 부분만큼은 뭐 돈을 줘야 되겠죠. 뭐
뭐 20%든 30%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나갈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부 유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하나가 그 끼지 않겠냐.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 관련해갖고 브리핑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이제 회사가 세 개가 있는데 네. 그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네. 그 다음에 이제 GS 그룹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개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대한골의 이제 개발 일정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정표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12월 달에 시추선 시추 지점 이동해서 네. 1월 달부터 탐사 시추가 개시가 되고 3월 달 되면은 탐사 시추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서 내년 6월에는 결과가 발표되는 여기에 만약에 6월 달에 이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들은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렇죠. 소유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스케줄을 잘 참고를 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부분들을 짚고 왔습니다. 아람코와 애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박순영 작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쪽이 함께 좀 참여하는 부분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으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뭐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계속해서 급등락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트럼프의 말말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니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되면은 임기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뭐 잘못 번역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예, 오역한 거고요. 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의도적이든 실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거다 하는 거는 분명한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이제 이 오분은 지금 다 고치고 있어요. 네. 예, 많이 고쳤고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네. 워딩을 좀 우리가 한번 보자 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갖고 온 거고요. 이게 네. 이제 그 문제가 됐었던 And the first day I promise you I'll sign wher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직접 이제 4월 3일 날 미시간 선거 유세에서 한 얘기고요. 그게 그건가요? 전기차 이제 의무 비율 60% 그렇습니다. 40% 그걸 예, 그렇습니다. 말하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 좀 밑에 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 전기 자동차 의무가 폐지되는 곳에 서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게 이제 본래 워딩이고요. 이게 이제 잘못 그 언론에 보도되게 된 계기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연합뉴스의 워싱턴발 김동연 특파원의 오보. 이게 이제 그 시발점이 된 거고요. 이제 연합뉴스는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오보를 쓰면 그 오보가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았어서 이제 그게 집단 오보가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사실 벌어졌던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난 우리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면서 임기 첫날 난 전기차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이제 썼는데 거기에 갈로 부근에 보조금 지원이라고 쓴 거예요. 보조금 지원이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이게 기자가 이제 보조금 지원 얘기가 아닌가라고 잘못 오해해서 그 갈로를 썼는데 그 갈로 얘기가 지금 마치 한 것처럼 지금 전 언론에서 많이 퍼졌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미시간에서 이제 IRA 보조금 폐기를 말할 가능성이 없는 게 네. 미시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거기 폐지한다고 하면은 미시간 주에서 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연합뉴스발 그 보도를 그대로 이제 KBS에서 한번 받아서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TV 그 다음에 YTN에서 다 보도했던 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다. 정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EV 맨데이트 이제 고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가 아니고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 그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들은 다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다 통일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요 단어를 썼어요. Electric Vehicle Mandate. 이게 예. 사실은 이제 말씀처럼 그게 이제 일반 자동차 장기차를 다 팔지 못하면은 일반 자동차를 더 팔지 못하는 그러한 규정이었죠. 그렇죠? 연비 규정, 연비 제한을 둬서 그렇죠. 이제 전기차를 강제로 팔게끔 사게끔 하는 그렇죠. 팔고 예, 예. 네. 그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한 게 이제 좀 오역이 돼가지고 예. 시장에서도 잘못 받아들인 예, 예. 부분이 있었죠.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이어서 그 혼란을 이제 바로 제가 잡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예, 기회가 예, 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월 8일 날 이제 네바다 선거 유세에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이제 그걸 갖고 왔습니다. 이제 네바다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I'm a big fan of electric cars. I'm a big fan of Elon Musk. I like Elon, and I think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want to buy electric cars. But if you want to buy a different type of car, you have to have a choice.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에 갖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사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선택은 사실 소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예,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예. 요...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뭐 쉬운 영어라서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네.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전기차에 나는 큰 팬이고 일론 머스크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른 형태의 자동차, 뭐 휘발유차라든지 그죠. 그런 거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선택권을 내가 보장해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이제 왜 그렇게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최근에 이제 6월 26일 날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트럼프 says clean energy is a scam. 예. That could benefit China. Export say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이제 청정 에너지는 사기라고 말했고요. 청정 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내한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타겟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태양광 풍력입니다. 네.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우회에서 예. 또 많이 만들어서 판다 예,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 애들만 배불리는 거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뭐랄까 강도 높게 좀 비난하고 네. 있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네. 결국은 정치 자금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위기 느낀 공화당 큰손 코크 형제가 중간 선거에 4,300억 융단 폭격을 했다. 이제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했다는 거고요. 네. 저게 이제 2020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4억 달러를 이 코크 형제라는 분이 기부를 했는데 그 코크 형제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석유 개발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석유 개발 업체들한테 정치 자금을 받아서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유 쪽에 좀 뭐랄까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최근에 또 확인 가능한 게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이제 제디 벤스가 이제 그 낙점이 됐는데 네. 제디 벤스가 첫 한 얘기가 석유와 가스 산업을 나는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안에서는 공화당 자체가 전통적인 에너지 쪽을 또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예, 예, 때문에 예. 그쪽으로 당연히 선거가 이제 대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발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7월 21일 날 가장 최근에 한 얘기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을 했어요. 드릴에서 예. 바로 느낌 오네요. 예, 예.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은 사실은 이제 그 역사와 유래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네. 2008년도에 이제 공화당 쪽에 아마 그 주지사인가 이제 하신 분이 베이비 드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팔아 석유 팔아 계속 팔아 예 팔아 예예 예,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다시 재인용해갖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저기 바이든 당선됐을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제 석유 산업이 사형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석유 산업을 되살리겠다 하는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는 석유다.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과장된 수사학적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막말한다고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하고 계신데 네. 막말이긴 한데 네. 계산된 막말이에요. 예, 이거 이제 수사법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전략이다. 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석유 생산지가 텍사스, 펜실베니아, 루이지애나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는 조금 뭐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니까 그런데 펜실베니아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예. 부동표들이 예, 많은. 예, 예,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 승패를 가른 몇 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결정적인 지역이 바로 펜실베니아였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어떻게 좀 표가 나올까요? 아마 좀 그걸 기대하고 가겠죠. 이제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2020년 이제 11월 달에 그 FN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때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 이제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황 증거로 제시됐던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시 1분에 개표하니까 그 3등 하던 이제 조건센이 이제 24,222표를 받고 있다가 9시 12분에 다시 개표 결과를 보니까 5,189표로 2만 표가 날아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가 누적돼야 되는데 날아가는 게 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 투표의 증거다 해갖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펜실베니아 공화당에서 이제 이거 부정선거 관련해서 막 청문회 열고 네. 되게 시끄러웠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석유 관련된 이제 좀 강한 발언들은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트럼프는 블러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V mandate is gon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첫날에 내가 그거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날에 안 없앨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노유정의 의식주 트럼프 때문에 한국사는 내 지갑 털린다고 해서 그 기사에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 오바마의 경우에 이제 공약에 이행한 게 47%, 불이행이 23%이에요. 바이든이 공약 이행이 28%이고 불이행이 34%인데. 근데 저거는 그거 아닐까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첫 번째는 약간 눈치 볼 수밖에 없어도 두 번째 임기 때는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정책들을 막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는 예. 이제 자기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자기가 실행하지 않을 거를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과장되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보면은 그 공약 중에 저기 시행한 게 23, 이제 불이행한 게 53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게 이제 계산해 보면은 30.2%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EV mandate 이제 곤할 확률은 30%밖에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은 저걸 한 100% 정도로 지금 뭐 90% 네. 이상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그게 EV mandate가 아니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 IRA 보조금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니까 네, 그거는 네. 너무 이제 오버해서 많이 나간 거죠. 그죠. 다음 한번 보시면 요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Identity라는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이제 허은아 님이 이제 네. 정치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해서 이 자기는 이제 이 2018년 선거할 때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이 대중들을 설득하는 그 언어 구사력에 있어가지고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트럼프는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고 있었다. 수사학에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구성됐는데 이 로고스가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리적인 이제 로고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인격적인 부분, 이제 메신저의 그 매력,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에토스가 60%고,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파토스가 30%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활용했던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논리 따위, 개나 주고 원하는 걸 없는 법, 트럼프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네. 그 책자의 내용을 이제 그 소개한 책거리라는 데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방향은 적절하지만 사실적 오류가 있거나 과장이 심한 주장을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류나 과장을 밝혀내고 오랫동안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검증하는데 시간을 쏟도록 기다리면 머릿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게도 우선순위 상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낀다. 그러니까
일부러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EV 첫날에 EV 멘데이트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제 오바마 같은 사람은 잘 안 쓰는 수사법인데 그죠.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지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다음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그 멕시코하고 이제 국경에 장벽을 치는 건데 그 2018년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면은 멕시코하고 이제 미국 사이에 장벽을 다 쳐버리겠다. 근데 못 쳐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돼? 그게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는데 가능해?라고 싸우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멕시코하고 장벽 이제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건너오는 게 되게 힘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그래서 초기값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서 최종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이제 앵커링 효과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현재 이제 대선에 임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삼을 때도 이게 다 뭐 적용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얘기는 30%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